안녕하세요. 맛있는 행복을 드리는 꼬마 마녀예요. 오늘은 에그마요 샌드위치 알려드릴게요. 이번 에그마요 샌드위치는 이케아에서 샀던 재료 도구를 이용해서 이케아 에그마요 샌드위치라고도 부르고 싶어요. 우선 에그마요 샌드위치답게 계란을 삶아주세요. 식초와 소금을 넣은 물에 계란을 삶아주면 껍질이 훨씬 쉽게 잘 벗겨져요. 그리고 피클을요, 곱게 다져주시는데 전 다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피클을 넣고서 곱게 곱게 다져줬어요. 다진 피클 3큰술 정도가 필요해요. 다지기 없으면요, 칼로 다져주세요. 다지기가 있으면 뭐 편할 뿐이지만 없으면 칼로 곱게 다지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곱게 다진 피클을요, 볼에다가 옮겨 담아주세요. 한 3큰술 정도 되니까 곱게 다져서 3큰술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에그마요 샌드위치니까 아까 삶은 달걀 있죠? 그걸 으깨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케아에서 샀던 감자 프레스예요. 너무 편해요.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이걸 이용해서 계란 으깨는 걸 봤는데, 정말 희열감을 느낄 정도로 얘가 잘 으깨져요. 너무 강추입니다. 감자 프레스 있으면 이걸로 으깨주셔도 되시고, 없으면 그냥 스푼으로 으깨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양념을 할 건데, 마요네즈,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넣고, 소금 한 꼬집. 근데 홀그레인 머스터드 없으면 그냥 일반 허니머스터드로 하셔도 되세요. 설탕은 선택사항인데요. 만약 넣으실 거면 반 큰술 정도만 넣고, 잘 섞어주면요. 에그마요가 완성이에요. 쉽죠? 쉬운데, 맛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 정말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할게요. 샌드위치 빵도 이케아에서 사온 거예요. 반 자른 다음에요. 가운데 속을 파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역시나 이케아에서 사온 머스터드 앤딜 소스를 골고루 발라주세요. 없으면 허니머스터드 발라도 되세요. 뭐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바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킥 재료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케아에서 사온 비스트로 핫도그 소세지. 오, 요거 너무 맛있어요. 얘를 반 잘라서 구운 다음에 이속 파낸 거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식감이 정말 좋거든요. 소세지는 어떤 걸 대체할 수 있냐? 시판 소세지 중 도육 함유량이 제일 큰 걸로 고르세요. 그래야 식감이 좋거든요. 소세지까지 넣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그마요 반죽을 골고루 듬뿍 올려주면요. 맛있는 에그마요 샌드위치가 완성이에요. 정말 맛있는데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간식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